해산물 모듬에다가 오늘은 해산물 모듬에다가 소주입니다. 한잔 먼저. 해삼도 초장콕. 멍게. 전복. 얘는 가리비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짠! 산낙지. 어우, 달라붙었어. 잠깐만, 얘들아. 오늘 특이하게 멍게가 맛있네요. 저 원래 멍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멍게가 아삭아삭해. 얘는 물회. 근데 회물회입니다, 얘는. 활어물회고, 물회에는 원래 여기서 곤약면을 넣어주신다길래, 제가 면 빼달라고 말씀드리고, 소면 따로 집에서 삶아 넣었고요. 이렇게, 회랑 같이. 물에도 회 잔뜩. 해장된다. 이거 그건가 보다. 해산 내장 부분? 괜찮네?
맛있다, 진짜. 전복은 오케이. 짠. 와. 너무 좋다. 내가 이럴 줄 알았지. 하하. 면이 모자랄 줄 알았습니다. 뭔가 큰 거. 근데 해산물은 진짜 초장이긴 하네요.
짠. 밖에서 비행기 지나가고 공사하고 이런 소리 때문에 오늘 녹화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잘이 아니고 거의 안 해본 촬영이기도 하고, 그래서 녹화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, 아무튼 편집해볼게요. 편집하고서 마음에 안 들면 버려질 수도 있어. 네. 남은 거는 제가 남은 소주 먹으면서 좀더 같이 먹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, 오늘도 재밌게 봤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.